세 번째는요, 고종황제의 죽음이에요. 고종황, 이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,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됐지만 조선을 통치했던 고종하고 순종황제는 살아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날 아침 6시 정도에 궁녀가 갖다 준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세요. 고종황제, 광복황제가 돌아가시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 고종황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? 막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다 그런다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. 그런데 너무너무나 건강했던 국왕이에요. 그러니까 고종황제 건강하셨고요. 아침에 일어나시면 6시 이제 식혜 드시고 이제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아침 6시에 궁녀 두 명이 식혜를 가져옵니다. 그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셔요.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이거 일본이 독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. 이게 독살됐느냐 독살되지 않았느냐는 지금 학자들은 논쟁이 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다 독살됐다고 믿었다라는 거죠.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고종황제가 식혜를 드시고 쓰러지셨겠죠? 그러니까 이 시신을 검시했던 민영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 민영달이라는 분이 호위무사인 이제 한창진한테 얘기를 한 거죠. 고종황제가 이렇게 돌아가셨어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한창진이 집에 가서 자기 누나한테 얘기한 거예요. 한진숙이라는 분한테. 누나, 누나,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? 그리고 이 한진숙이 윤치호라는 분한테 가서, 조카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윤치호 일기의 기록이 남아있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건강했던 고종황제가 식혜를 드신 뒤에 30분도 안 돼서 사망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쓰러진 지 얼마 안 됐는데, 1, 2분도 안 됐는데 몸이 땡땡 불어있더라는 거예요. 이게 독을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.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옷을 벗길 수가 없어서 옷을 찢었대요.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옷을 벗겨 봤더니 요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검은 줄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. 왜? 독을 먹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네요. 그리고 입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는 다 빠져 있고요. 혀는 닳아서 없어졌더래요. 이 이제 독, 어, 독도 아주 강력한 독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식혜를 전달했던 궁녀 두명 있잖아요. 이 궁녀 두 명이 이틀 뒤에 의문사예요. 왜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시킨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잖아요. 어쨌든 윤치호 일기에 저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이야 이제 뭐 독살됐네 안 됐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당시의 조선의 민중들은 고종황제는 다 독살됐다고 믿는다라는 거죠. 자, 나라 뺏었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에서 수탈정책 쓰고 있죠.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로 국제적인 분위기는 독립의 분위기로 가고 있죠.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3.1운동이 추진되기 시작을 하는데 또 하나.